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한민수 의원도 하시더라. 진심이 느껴져요. 아, 이재명은 진짜 좋아하나 보다.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나 또 당무나 국정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재명이 모자란 게 있냐 없다고 딱 단정 내려요. 한민수 의원이 국민일보에서 거의 평생 기자만 하시던 분이에요. 다양한 분야 부서에서 기자 출신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이분이 법조 기자나 검찰 쪽 정치 관련된 기자 부서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변함없이 기자 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하신 분이에요. 기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기자 생활을 하신 언론 기레기들, 현직 기자들의 대선배로서 선배님 기자를 까긴 거시기 하잖아요. 기자들이 막판에 총선 마지막 티켓을 쥐게 된 이 한민수를 언론 적폐들은 까라고 지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못 까더라고요. 깔 것도 없었고 성실하게 묵묵히 기자 생활 하시고 민주당에 들어오셔도 큰 직함 달지도 못하는데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권력 욕 강하지 않았던 분이고. 근데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운이 따르잖아요. 막판에 이런 기자생활 수십 년 하신 분이 이재명 지킴이 하고 대변인 역할 하시면서 참 든든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기자들 다 후배들 아닙니까? 야, 너 몇 기야? 누구 부서야? 얘기하면은 서로 기자들끼리 다 연결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야, 너네 중앙일보 걔네 부장 잘 있냐? 아, 그 부장님이요? 잘 계십니다. 어, 그래?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고 전해줘. 후배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아유, 예, 굽시굽시하고 아유 선배님 이러면서 이재명 까는 거 쓰지 마 이러면서 좋잖아요. 하여튼 문재인 정권 때는 기자 출신들이 쓰레기들 투성이었는데 이낙연이다, 박병석이다, 운영찬이다. 이재명 정권 되니까 JTBC 출신의 박성준 씨, 국민일보 출신의 한민수 의원, 다들 기자 출신이라도 괜찮아요. 검찰, 검사, 판사 출신도 이재명의 민주당 21대 국회에서는 판검사 출신들도 잘하네. 그래요. 한준호는 좀 거시기하다고 제가 예전부터 지적은 했었는데 믿음이 가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이낙연 동아일보, 박병석 중앙일보, 윤영찬 동아일보, 신경민 MBC, 고민정 기자는 아니지만 한준호가 MBC, 하여튼 노정면, 한민수 다들 든든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한준호가 오락가락 굉장히 내적 갈등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원래 연대 출신의 우상호가 데리고 왔고 MBC 기자 출신의 신문 쪽에 줄 잘 서면 자기도 꽃길 걷고 돈과 권력 누리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의 보디가드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재명의 진심이라든지 고생한 거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아, 나 이재명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같이 좀 보니까 이재명 이 사람 진심이고 괜찮네 느끼다가도 한 번씩 자기 친문 수박들하고 얘기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꾸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민수 의원은 이재명 진심 좋아하더라고요. 이재명 암살 테러 당했을 때 진심으로 소리내서 울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한준호는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친문 수박들이 계속 세력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22대 국회가 물갈이가 많이 되면서 진짜 개혁적으로 일 잘하기 경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준호도 이재명 쪽으로 몰빵을 할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느낌적인 느낌상. 한준호 의원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힘든 집에서 어려서 국립학교도 전학 많이 다니고 상당히 흙수저 출신이었는데 연대 수학과 나와서 프로그래머로 네이컴에 입사를 해서 직등이었어요. 직장인. 직장 생활하다가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러니까 마스크 좋으니까 기자인가 아나운서인가 뭐 해보겠다고 그런 건데, 자기가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다는 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쁜 사람 같진 않고 속은 깊어 보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쪽에 결국에는 줄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정면이 낫죠. 노정면은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재명 지킴이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언론 개혁도 하고 싶어 하고. 한민수 좋아요. 대변인으로서 민주당 얼굴로서 이재명 지킴이도 하고 윤석열 국내임 찰지게 잘 까시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나 당무나 국정에 있어서 소홀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재명 열심히 일한 거 다 알고 있고 기자들한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민수가 더 잘생겼네요. 한준호보다. 아, 예. 그리고 이재명이 계속 떠먹였어요. 한민수 후원금도 도와달라고 하고 후원금 한도액도 조기에 달성을 하고 전략공천 돼서 막차를 탄 거 진짜 우여곡절 끝에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민수가 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문재인 꼬봉 박용진이 될 것 같았는데 공도사가 갑자기 양정철과 대학교 때 학생운동 하던 친구죠. 양정철계가 될 뻔했었는데 그러다가 유시민계 노무현재단에 여자가 될 뻔했는데 이재명계 한민수가 됐어요. 우와, 진짜 드라마틱하게 막차를 탔습니다. 김어준은 얘가 되는 게 싫어서 서류 준비하는 거 이거 불가능할 거라고 그랬더니 미리 다 준비를 해놨대요. 한민수는 이재명 마구 핥아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착한 끝이 있네요. 진짜 복 받았어요. 참 너무 든든한 한민수, 끝까지 변치 않길 기대해봅니다.